휘겨치기 직접 내려오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허진호 선수도 차근차근 따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왼쪽으로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서 옆돌리기 끌어치나요? 네. 여기서 조금만 얇게 되면은 1족과 2족구의 기스가 불가피하고요. 예. 네, 해결 잘했습니다. 예, 이번 배치 기어코 또 해결을 해내고 있는 허준우입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웠던 그런 공의 배열. 예. 참 해결 잘했습니다. 작년 남원 대회에서는 16강전에서 김한누리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했던 허진우 선수이기도 했고요. 자, 이번에도 두꺼운 두께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회전 살아있습니다. 득점. 네. 자, 석점 추가하면서 지금 스코어 7-7 동점을 만들어내는 허진우입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허진우 선수의 공을 보게 되면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탄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 선수의 평상시에 훈련량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엔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키스 조심 빠졌고요. 키스 빠지면서 빨간 공 쪽으로 움직입니다. 득점. 자, 그리고 역전 성공하는 허진우 선수입니다. 스코어 8-7. 네. 수구가 1족구를 두껍게 그리고 얇게 이렇게 수구를 컨트롤